딱 이것만 합시다. 딱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합시다. 네. 자, 복근 운동인데요. 네. 서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입니다. 잘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다리 하나를 이렇게 뻗으신 다음에 발 앞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몸을 동그랗게 앞으로 마시면서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꽉 줘요. 지금 보시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얘를 살짝 꼬린 상태에서 다리 힘을 주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 상추로 힘을 줘요. 하나, 둘, 셋, 다시 풀고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 조금이면 한 10개 정도만 10개씩만 해서 한번 3번 정도만 하시면 복부가 왕자가 생긴다는 개념보다는 좀 복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의자를 가지고 합니다. 네, 복부로. 자, 복부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리랑 복부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요근이 운동된다고 이런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느낌상으로 복부 운동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속으로 이렇게 느껴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다리를 올린다는 느낌보다 복부가 수축되는 느낌을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심심할 때 졸릴 때 이렇게 하시면은 운동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하자. 네.